거 마시지 말라고. 정말. 뭐 가끔 보면 형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어. 나와, 너 비켜. 아, 싫어. 비켜. 아, 아 나와, 나와, 나와. 아, 좀. 아. 와, 이거 진짜 이쁘다. 아이디랑 무조건 갈 거야. 어딘데? 있어. 봐봐. 아니. 봐봐. 싫어. 에이, 아 좀. 에이, 그 가평이네. 그래. 이번에 수련회 가평으로 가잖아. 네 안 가냐? 그 가평이랑 이 가평이랑 같아. 뭐가 다른데? 다르지. 많이 다르지. 에이.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어. 진짜 아쉽게도 내가 놀러 가는 날짜랑 너 수련회 가는 날짜랑 겹쳐. 아유, 안타깝다. 수련회 언제인지 알고? 그 7월 겹쳐. 언젠데 말해봐. 7월 그 20 그 중 겹쳐. 수련회 25일부터 28일까지인데 3박 4일 동안 놀러 간다고? 진짜 공교롭게도 딱 그때야. 와, 이게 타이밍이 참. 아유, 안타깝다. 어떡하니. 잘 갔다 오고. 무슨 요일인데? 일요일 겹쳐. 일요일부터? 그래. 일요일부터? 그래. 일요일부터 한 수요일. 25일부터 28일까지? 그래. 일요일부터 수요일? 안 해. 25일이 월요일인데 무슨 소리야. 그래, 잠깐 헷갈렸다. 겹쳐. 어쨌든 겹쳐. 안 돼. 거짓말 좀 하지 마. 진짜 겹쳐. 그리고 그 안 가는 이유 중에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. 뭔데? 진짜 중요한. 뭔데? 뭐냐면 너 가서 안 가. 너 가서 안 가. 집에서도 맨날 붙어있는데 거기 가서까지 널 봐야 되니? 안 가. 네 너 가서 안 가. 너 가서 안 가. 네 총무님 광고 안 들었지? 들었을걸. 너랑 따로 가 이번에. 너랑 나랑 같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따로. 학년별로 따로 간다고. 학년별로? 두 개씩 나눠서. 니는 고1이니까 중3이랑 가고 나 고3이라 고2 고3 니 다음날에 따로 간다고. 겹치잖아. 안 겹쳐. 니는 26, 27, 난 27, 28. 4일 동안 안 볼 수 있다고. 4일 동안? 그럼 난 중3이랑 간다고? 응. 그럼 걔도 그러나? 누구 걔? 아니다. 하지 걔? 마라. 전화해줄게. 하지 마라. 한번 물어볼게. 하지 마라. 가는지. 진짜 폰 반으로 접어. 가는지 한번 물어볼게. 진짜 너 거 갤럭시 플립으로 바꿔. 아예? 하지 마라. 진짜 하지 말라 그랬어. 아 근데 걔가 가도 난 못 가. 왜 못 가? 겹친다니까. 애들, 애들이랑 놀러 가야 돼. 이번에 안 가면 진짜 재밌게 놀겠지. 그래, 그러니까 가야 돼. 너 혼자 가. 재밌는 건데. 뭐 하는데? 빠지간대. 빠지 말고 뭐 하는데? 물놀이도 하고 바베큐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세례 갱신도 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낼 거야. 누구랑 얘기 아니야? 하여튼 뭐 특별한 거 한대. 빠지. 빠지. 아 그래도 안 돼. 겹쳐. 이번에 애들이 안 오면 진짜 나 손절한다 그랬어. 안 돼. 가야 돼.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엄마가 알아? 아, 알걸? 알걸? 알아. 엄마 형이랑 수련회 안 간대.